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금 관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볼 건데요. 첫 번째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정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 구분하는 거 중요하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 은행계정 조정표 뭐 이런 부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상품하고 예적금의 약간 개괄적인 부분 있죠? 이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은 되게 중요해요. 기업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돈 벌려고 존속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돈을 버는 게 되게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돈못 벌면 망해요. 예.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매출, 채권 회수, 자산 처분 등으로 돈이 들어오고, 물건을 사거나 빚을 갚거나, 기타 등등등 뭐 하면은 돈이 나가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제 기업이 존속을 하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혈액순환 같은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 표시합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지 않으면 대충 어디다 묻겠죠. 따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현금에 대한 거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생각되는 어떤 항목이에요. 여기 읽어보시면 되죠? 네. 넘어갈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분류, 이렇게 돼서 분류. 현금은요, 일단, 현찰 있죠? 수표, 예금,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현금성 자산 정의가 중요한데요. 일단,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해됩니다.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뭐, 제한이 있거나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가치 변동의 위험이 커야 돼요. 막 주식처럼 막 20, 30%씩 가치가 변하고 그러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조건.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걸 단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 금융상품은 현금성 자산으로 볼수 있어요. 현금하고 동격으로 이제 본 단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조건 세 가지 기억하시고 3개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이에요. 기말로부터 3개월이 아닙니다.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 예. 현금으로 분류되는 거. 보통 이제 요 정도 되는데요. 일단 현찰 있죠? 동전 지폐. 그거 현금이고요. 수표 있죠? 자기압 수표나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즉 남이 발행한 수표가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현금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예금, 당좌 예금과처럼 인출에 제한이 없는 예금의 경우, 요것도 현금으로 볼수 있어요. 계정은 이렇게 쓸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재무제표 표시할 때는 현금으로 이렇게 통합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우편안증서, 뭐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돈으로 바꿔먹을 수 있는 그 돈에 준하는 증서들, 이런 것들이 현금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금성 자산,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있다는 겁니다.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은, 이름은 뭐 제각각이지만은, 핵심 포인트가 있죠? 3개월 이내.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뭐 시기. 이게 이제 현금성 자산이 되는 겁니다. 뭐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블라블라블라 있죠? 예. 핵심 포인트는 3개월, 3개월. 그 다음에 금융상품의 구분, 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게. 예. 그래서 현금 여유분이 있으면 투자 수익이 어느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뭐 양도순 예금증서, 어음관리구좌, 뭐 기업어음, 머니마켓 펀드, 환매채 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정의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현금성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표시가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읽어보세요. 예. 자, 금융상품의 분류.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도래하는 예적금 금융상품이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말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이 있다면 이건 유동 자산으로 해가지고 뭐 이름을 붙이자면은 단기 금융상품 이렇게 돼요. 1년 후에 도래하는 거 있죠? 되게 만기가 긴 거, 이런 거는 비유동 자산으로 갑니다. 만약에 사용에 제한이 있으면 현금성 자산이 안 돼요. 따라서
설사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라고 해도 사용에 제한이 있으면은 단기로가 단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밑에 또뭐 추가 내용 있죠?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용에 제한이 있으면 단기 금융상품, 장기 금융상품으로만 구분이 가능하고요. 현금성 자산은 되지 않습니다. 아닌 거. 자, 이거 암기하셔야죠. 이게 시험 잘 나와. 맞는 거는 되게 항목이 많기 때문에 그걸 외우긴 어렵고요. 아닌 거, 그냥 아닌 거. 자, 선의자 수표인데요. 미래 시점에 대금 수령을 약속한 수표입니다. 자기약 수표 같은 경우는 돈을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미래 날짜에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건 채권이에요, 채권. 그다음에 우표나 수입인지는 비용이죠. 저걸로 물건 못 사죠. 그다음에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나 상환일이 3개월이 넘어가 그러면은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이거고요. 급여 가불증 이런 거는 대여금 이렇게 합니다. 이네 가지는 뭐 현금성 자산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주요 공개. 자, 돈을 받습니다. 아, 이건 지출이 아니라 수령이네, 수령. 그죠? 현금등을 수령하면은 차변에 현금 대변에 뭐 들어오고요. 돈을 지출하면은 대변에 현금 차변에 뭐시기. 이렇게 들어오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보통예금, 당좌예금인데요. 보통예금이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수시 입출금 예금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금 거래를 해서 확실하게 이제 증거를 남기는 것이 회계처리에 도움이 되죠. 뭐 그런 거 있고요. 당좌예금. 회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또 당좌예금이 있습니다. 요 보통예금 정의는 뭐 별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예. 당좌예금 보시는데, 어음수표 관련된 그 사물을 은행이 대신해줘요. 그러한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합니다. 써있죠? 거래 흐름인데요. 당좌예금 만들려면 보증금이 필요해요. 대략 3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회사가 당좌예금 계좌를 만들면은 수표 있죠, 수표. 수표 응제하고 어음용지를 받아요. 그래서 거래처한테 줍니다. 나중에 거래처가 은행에 얘기하는 거죠. 이 수표 발행인한테 돈 받아달라. 은행이 대신 지급합니다. 이 당좌수표 양식이 있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그 자금 관리를 위해서 예금을 이용한 예금, 그래서 보통 예금이나 당좌예금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확실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큰돈쓸 때는 당좌예금이 좀 유리할 수가 있어요. 어음수표 발행하니까요. 당좌수표 이용하는 게 편하죠. 현찰을 인출하면은 이게 중간에 또 사고가 나요. 그래서 수표를 이용해가지고 자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당좌금 계좌 잔액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수표에 대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럼 부도인데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도에서 돈이 빠져요. 그럴 경우 당좌 차월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이건 단기 차입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보통 마이너스 통장은요, 만기가 1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보여요, 단기. 예. 뭐 이런 사항도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예적 금융파항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간혹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서 이걸 좀 이야기 드릴게요. 회사 측 당좌예금 잔액하고요, 은행 측 당좌예금 잔액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으면 고쳐야겠죠? 그래서 그 고치는 과정을 나타낸 게 은행계정 조정표예요. 그래서, 일단은 회사 에러가 있고, 은행 에러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고쳐. 그러면 잔액이 딱 맞을 거 아니야. 그 내용이에요. 일단, 회사 측 부분이 있고 은행 측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은행 측 부분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은행 측 조정사항 빼면 다 회사 측이거든요. 근데 은행은요, 실수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외사항이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은행 걸 보시면 되겠어요. 회사가 입금했어요. 근데 은행이 까먹었어.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미기입 예금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장부에다 풀었습니다. 반면에 회사에서는 돈이 나갔다고 회계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수표를 발행하면은 돈이 나간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수표가 아직 은행 쪽으로 안 왔어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모른다 이거야. 근데 은행 쪽 회사 측에서 돈이 빠졌다고 그러면은 은행 쪽에서 돈이 빠졌다고 회계 처리에 맞잖아요. 그죠? 따라서 회사 측에서 수표 끊어주고 돈 나갔다고 처리했는데 은행이 모른다 이거야. 그러면은 기발행 미인출 수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행된 건데 아직 돈이 안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돈 빠져나갔으니까 은행 측에서 마이너스 해줘야죠. 그리고 그 외 은행이 실수한 거. 요거 조정하면은 은행 측 잔액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기입 예금, 기발행 미인출 수표 요 정의를 좀 기억하세요. 미기입 예금은 돈이 들어왔는데 깜빡한 거고요. 은행 측 그 기발행 미인출 수표는 돈이 나갔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회사 측 조정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은행 쪽에 돈이 들어왔는데 회사가 몰라요. 그럼 넣고요. 회사 쪽으로 수표 들어온 게 불어났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지고요. 마이너스 땡겼어요. 이자 나가겠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오류. 조정하면은 수정은 기말 잔액 나오고요. 요거 두 개 딱 합치면, 요거 두 개 비교해보면은 일치하겠죠. 이것도 일치 안 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됐죠? 예. 네. 계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수정사항 중에 중요한 항목 제가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미통지 입금은 회사에 돈이 들어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회사가 미기입 예금이나 기발행 미인출 수표는 은행이 모르는 거예요. 은행이 모르는 거. 예. 그래서 회사 측 오류는요 수정공개 해야 되고요. 이제 맞춰가지고서 재무제표에 반영해야겠죠. 됐나요? 예. 뭐 별건 없다고 봅니다. 일단 이제 회사 돈 관리를 설정하려면 뭐 예적금 같은 거 써야 된다 이거예요. 뭐 그 내용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금융상품 같은 거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따로 뭐 분류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뭐 그 정도가 이쪽 내용의 전문 것 같아요.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또 감도 잡아주셔야죠. 네. 일단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요. 이론만 봐가지고는 좀 모르는 게 있어.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봐야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형수자산으로 표시되는 금액을 구하면 얼마냐 이렇게 되어있죠. 정기예금은 결산일로부터 6월 후에 기한이 도래한답니다. 아, 얘는 현금성자산 아니야. 그건 취득일로부터 만기일까지 3개월 돼야 되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정기예금 뺍니다. 빼고요. 자, 현금성 가산 아닌 거 볼게요. 아닌 거. 일단 외상매출금 아니죠. 외상매출금. 그죠? 지폐, 수표, 당좌예금, 이자표, 자기압수표 다 맞죠? 그 라, 바 빼고 다 더해봐요. 얼마인가. 18만원, 23만원, 26만원, 26만 5천원. 라하고 바 빼면은 26만 5천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다섯 개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답이 2번 되겠네. 2번. 그죠? 네.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다음은 명성의 자산 내역이다. 현금 및 총순 자산이 뭐냐 이렇게 되어있죠. 자, 아닌 거 골라봅니다. 나, 151만 개 아니죠? 3개월 넘잖아요? 마 아니죠, 마. 약소금. 이거 받으러오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정기예금, 1년짜리 아니죠? 4는 만기가 2개월이니까 가능해요. 12월 20일 날 취득했잖아요? 10일이요, 10일. 만기 2개월, 그럼 2개월 10일이니까 만기가 3개월 이내여서 현금성 자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가, 다, 라, 사 이거 더하면 되죠. 그러면은 4만원, 12만원, 3만원, 19만원에 20만원, 그럼 39만원 되겠네, 그죠? 그러면 2번의 답은 2번 되겠죠, 2번. 예.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외우면 되니까요. 자, 3번 보십니다. 약소보험을 거래은행에 출심 의뢰하고요. 수수료를 뺐다, 그랬죠? 붕괴가 뭐냐, 이거야. 자, 수수료 인출됐죠?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나와야 됩니다. 자, 보통예금, 보통예금. 아니, 다 맞네. 그리고 명성이 소지하고 있던 거를 의뢰했다고 했어요. 그럼 바드럼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바드럼이 없어지면 대변이죠? 그럼 대변에 바드럼 찾아봅니다. 3, 4번 아니죠? 여기 바드럼이 없으니까. 그럼 1번 아니면 2번인데, 거래처에 출심 의뢰했다, 거래은행에. 그럼 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차변에 예금이 들어와야 되겠죠? 1번이네, 1번. 바드럼 주고, 없애고, 예금 들어오고, 보통 예금 주고, 수수료 발생하고, 그죠? 3번에 답 1번이겠네. 돈 거래할 때는요, 수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은행 끼면은 꼭 수수료 빼가잖아요, 그죠? 3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4번 보십니다. 다음에 거래로 오른 것은 IFRS. 정기예금 50만 원이 만기가 돼서요, 이자 50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받습니다. 돈 받았죠? 그럼 차변에 현금 되겠네요. 자, 55만 원. 그 다음에 이자가 있으니까 이자 수익 대변에 써야겠죠? 그럼 이자 수익 있는 거 찾으면은 1번 아니면 4번 될 거예요. 그죠? 1번 아니면 4번 될 건데. 일단 1년 만기 정기예금이니까 단기 금융상품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죠? 단기 금융상품. 이 정기예금은요, 기말로부터 1년이 초과할 때 쓰는 계정이에요. 따라서 4번의 답은 4가 되겠죠. 단기 금융상품.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만기가 1년이니까 기말로부터 1년 안에 회수가 되는 거였겠죠. 4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실게요. 단기 예금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기말로부터 1년 안에 회수가 된다. 1번은 장기죠? 아니고 2번, 3번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이니까 현금성 가산 아니고요. 4번이겠네, 그죠? 만기일이 3개월 이상이면서 1년 이내 도래. 그러면 단기금이 되겠죠? 5번의 답은 4가 됩니다. 6번. 당좌금 자료다. 정확한 잔액이 얼마야, 정확한 잔액. 일단 회사 잔고 잔액이 10만원이에요. 그리고 은행 측이 12만원이죠. 자, 틀리고 있습니다. 맞춰야겠죠? 기발행 미인출수표가 만원이 있대요. 자, 뺍니다. 이건 은행 측 에러죠. 그 다음에 라, 외상매출금 입금 중 회사의 미기록액. 돈 들어왔는데 안 썼어요. 맞춰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당좌 차후 이자 중 회사의 미기록액 마이너스 이자가 있다는 거죠. 빼야죠. 마이너스 5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은행 금액이 11만 원이고 회사 금액도 11만 원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은 정확한 금액이 얼마? 11만 원. 6번의 답은 3번 됩니다. 그죠? 아, 끝났구만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금 관리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나간단 말이죠. 그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빵꾸 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쓰는 게 당좌예금 보통예금이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에 어떤 돈,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즉시 쓸수 있는지 얼마만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구분한다는 거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당좌예금에 대해서 이제 맞추는 거,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금관리에 대해서 제가 이것저것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복습을 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